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생 저녁형 인간으로 살다가 요즘에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서 우연히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연습해서 녹음을 해요.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날은 잘 안 외워져서 50분 정도 걸렸어요. 녹음을 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 카페에 인증하면서 서로 녹음을 들어보고 응원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일정이 촉박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많이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영어로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이렇게 영어 듣기를 하고 나면 성취감도 느껴지고 마음도 안정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이어리에 보름 정도 일정을 미리 정리를 해두고 매일매일 할 일을 적어두고요. 그날 일은 그날 생각하고 내일 일은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해나가자는 마음으로 하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일 열심히 하고 하루 일을 다 끝내고 뿌듯한 마음으로 더 와일드 로봇 북클럽 준비를 했어요. 유튜브에 선생님들이 읽어준 듯한 오디오북이 있어서 들으면서 낭독 연습도 하고 기억에 남는 문장을 따로 정리하고요. 다음 북클럽 영상 준비도 하고 촬영도 따로 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색연필로 표시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스터디 플래너를 하나 사서 매일매일 오늘 한 일을 색칠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일 일은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일은 다 해냈으니까 저 자신을 칭찬해 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저처럼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보시고 기분 좋은 일을 반복하시면서 그걸 하루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유 있는 아침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